삼성전자가 폭발 논란을 빚은 갤럭시 노트 7에 대해 오늘부터 환불과 무상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새 제품 교환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지난달 20일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한 김모 씨가 환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폭발에 대한 불안감도 좀 생기고 중고폰에 대한 그런 불안한 것도 좀 생겨서. 삼성전자의 리콜 결정 다음 날인 오늘 이 대리점에선 대여섯 건의 환불이 이뤄졌습니다. 전화 문의도 많고 아침부터 좀 내방으로 취소하신다는 분이 좀 많이 오늘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는 내 노트7은 괜찮은지 점검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이대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19일 날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면 그때 바꿔줄 생각입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할 때까지 다른 기종의 스마트폰을 빌려줍니다. 대여폰으로는 노트5, S6, S6 엣지, S7 등등 최신 기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새 제품 교환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에 팔린 43만 대를 전부 회수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파격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답게. 삼성전자는 50만 대가 팔린 미국 시장에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